반찬에서 오간 돈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수사비 지원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간부들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격려금이라기보단 수사비 지원 차원이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주는 격려금과 다른 성격으로 역대 검찰국장들도 큰 수사가 끝나면 종종 수사비를 지원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비는 수사 전에 주는 것이지 종료 후에 주지 않는다면서 수사비를 줄 땐 총무과 등을 통해 계좌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총장이나 장관이 일선 방문 시 격려금을 봉투에 담아주기도 하지만 그 외엔 현금 돈봉투를 준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들에게 각 100만 원의 격려금을 건네고 수십만 원가량의 밥값을 계산한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상급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오늘 공식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